그 바람은 무려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채색장. 우리나라 최대 그 화강수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도 됐고 가장 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이 포천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강석 생산의 60%, 채굴량 20년 무려 80억 톤. 인간이 이만한 석산을 깎아냈다니 그 경외감만큼이나 극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2014년도에 채석장에서 전체 43명, 43분이 채석 현장에서 다치셨고요.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작지만 전체 근로자 수가 419명밖에 안 되는 채석업에서 그 정도는 그 전산업 재해에 비해서 재해자 면에서는 19배, 사망자 면에서는 155배나 그 사고 비율이 높았던 거죠. 아침 6시 30분 채석장 안전조회. 하루도 자기 안전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전 제일 좋아. 비장한마저 감도는 기운. 저도 날아가봐도 돼요? 어. 자동차도 콩알만하게 보이게 하는 위용. 드디어 석산에 진입한다. 아이, 규모가 장난 아니네요. 이게 네. 저기 꼭대기까지 보면 여기 전부 산이었어요, 여기. 네. 이걸 다 이제 캐먹고 내려온 부분이니까 여기 한 60m 정도 내려갔거든요. 네. 이런 작업장이 많은 거예요, 단지 안에. 네, 석산은 5개네요. 촬영 위치 물색하는 관찰 카메라. 아이고야. 이리 넓은 데를 어떻게 관찰할지 내 모르겠네. 관찰 역사상 최대 규모다. 가장 난감한 촬영 야기가 이거. 게다가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작업. 어쨌거나 관찰 준비 완료.